본격적인 사례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의 박은희 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.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작년에 이맘때 뵀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뵈서 반갑고요. 사실 작년에 뵈면서 내년에는 참여하시는 모든 기관의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뵙고 정말 진솔한 얘기 많이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근데 올해는 또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에 힘입어서 저희 자체 기획 사업으로 전국에 26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같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, 다행이다 생각합니다.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현장에서 해도 끝도 없고 또 다양한 이런 그 사례들 그리고 이런 고립의 양상들로 너무 다양화되고 있고 대상도 확대되고 있고 연령이나 이제 대상의 그분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과를 내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희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또 협력을 많이 해주시고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발굴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양한 내용들이 좀 발굴이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상자들이 확대되고 이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세 분이 발표 사례를 발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사례들을 듣고 지역에서 좀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좀 그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발굴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. 하여튼 올해 한 해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.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네, 내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원과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